안녕하세요. 승준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요즘 날씨가 선선해서 지내기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긴 하지만 그래도 활동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무엇이 바쁜지 계속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요. 바쁜 일이 계속 생기네요. 요즘에 제가 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금씩 비워져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최고 45%에서 50%까지 할인해드릴 예정인데요.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실 아이들은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12,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 7.5에 높이는 6 나옵니다. 통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들은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백자분이고요. 이 아이들은 분홍과 하늘을 교차로 묶어놨습니다. 41번 한 개당 12,000원짜리 5개 묶어서 6만원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두 개 더 넣어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두 개 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번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12,000원짜리고요. 좀 전에 보신 아이는 백자분이었다면 이 아이들은 분청토분입니다. 이 흙 색깔이 분청토라고 해요. 자, 저는 7나오고요. 높이는 6나옵니다. 생김새는 같습니다. 42번 한 개당 12,000원짜리 5개 묶어서 6만원인데요. 얘도 하나, 둘, 두 개 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번입니다. 좀 전에 보신 아이들은 12,000원짜리고요. 얘네들은 13,000원짜리 흑토분입니다. 흑토는 잘 아시지만 물빠짐이 좋은 아이예요. 이 아이 저는 7.7 나오고요. 높이는 6 나옵니다. 생김새는 같습니다. 장식의 모양도 좀 다르게 해서 놨는데요. 예쁘죠? 43번 한 개당 13,000원짜리 5개 묶게 되면 65,000원인데요. 이 아이도 두 개 넣어드리면서 얘네도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번이고요.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0.5 나오고요. 높이는 8.7 나옵니다. 또 통굽입니다. 바탕은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색 꽃과 분홍색 꽃을 두 개씩 매칭했습니다. 색상은 다 깔별로 났는데 너무 이쁘죠? 이 아이가 소진되면 또 다른 색상이 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44번 한 개당 18,000원짜리 4개 묶어서 72,000원인데요. 얘네들은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18,000원짜리입니다. 이번에는 롱분 2개와 창분 2개를 묶었습니다. 저는 10.6에 높이는 7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저는 10.5에 높이는 9 나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아이와 같은 스타일이고요. 바탕 색상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분. 전이 10이 넘으니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 아이도 분홍하늘, 분홍하늘 이렇게 묶었습니다. 45번 한 개당 18,000원짜리 4개 묶어 72,000원인데요. 얘네들도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저는 9라운드고요. 높이는 8라운드입니다. 또 저는 9라운드고요. 높이는 7라운드입니다. 높이 보시면 조금 낮죠? 얘가 거의 한 1cm 정도가 낮습니다. 이 아이는 7.8라운드입니다. 모양은 굽다리가 예쁜 아이. 분홍꽃 하나와 하늘꽃 두 개 묶었고요. 잔잔이가 아주 예쁩니다. 자, 46번 한 개당 24,000원짜리 3개 묶게 되면 72,000원인데요. 이 아이도 3개 묶어서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한 개당 24,000원짜리고요. 저는 9에 높이는 8라오입니다. 뭐 비슷비슷한데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0.5mm 정도 돼요. 얘도 9에 높이는 7.8라오입니다. 얘는 8.8에 높이는 8라오네요. 높이가 조금 높군요. 다른 애보다. 아, 얘는 이렇게 클랙이 있어요. 밑둥에. 이거 사실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빼드릴게요. 아이는 주황색. 아이는 빨간색에 하늘색 꽃. 47번 한 개당 24,000원짜리 3개 묶어서 72,000원인데요. 얘네도 3개 묶어 55,000원에 드릴 텐데 이 아이가 조금 상체기가 있죠? 밑둥에 있는 거라 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아이 5,000원 빼서 50,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통굽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한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전은 9.5에 높이는 7라오입니다. 전이 좀 널찍해요. 다음은 9.5에 높이는 7.5라오입니다. 여기는 전은 10.2에 높이는 7.5라오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바탕색도 너무 이쁘고요. 분홍색 꽃도 너무 이쁩니다. 정말 너무 이쁘죠. 48번 한 개당 24,000원짜리 3개 묶어 72,000원인데요. 얘네도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번입니다. 분청토인데요.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사이즈가 좀 큰 아이입니다. 얘네들은 사이즈가 큰 아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26,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 10.3에 높이가 10.5 나옵니다. 높이가 많이 높죠? 이 아이는 9.5에 높이는 10.5 나옵니다. 이 아이는 9에 높이는 10.5 나옵니다. 롱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쁘네요. 얘네들은 잔잔이 꽃인데 너무 예쁘죠. 색상도 그렇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넣으면 더 예쁘네요. 분홍 두 개와 하늘 하나 이렇게 묶었습니다. 49번 한 개당 26,000원짜리 3개 묶어서 78,000원인데요. 얘네들은 60,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26,000원짜리입니다.
얘는 사이즈가 많이 커요. 12.5 나오고요. 지난번에 큰 사이즈 보여드렸더니 여러분이 주문해 주셔서 큰 아이들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 아이는 12에 높이는 9.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1.5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너무 이쁘죠? 보라색 꽃, 분홍색 꽃, 하늘색 꽃 이렇게 세 개 묶었어요. 이 아이도 바탕은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황이고요. 보라색 꽃입니다. 굽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멍 시원하게. 유난히 얘는 좀 크네요. 그 다음에 하늘색에 네, 진하늘에 연하늘 분홍색 꽃이고요. 다음 분홍색 하늘꽃 50번 한 개당 26,000원짜리 3개 묶어서 78,000원인데요. 이 아이들도 3개 묶어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번입니다. 이 아이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26,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0.7에 높이는 9 나옵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서 제가 다 재긴 하는데요. 얘는 9.5에 높이는 9.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에 높이는 8.5 나옵니다. 얘네들이 좀 전에 보여드린 아이보다 조금 사이즈가 작죠. 그러니까 작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돼요. 작다고 해서 가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비교 한번 해보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예요. 차이가 나죠. 얘네는 그래도 가격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51번 한 개당 26,000원짜리 3개 묶어서 78,000원인데요. 얘네도 6만원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작다는 이유로 제가 선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밑에 클랙이 있기는 하지만 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데 이상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밑둥만 살짝 클랙이 있습니다.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26,000원짜리입니다. 저는 9.8에 높이는 8.9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5에 높이는 8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에 높이는 8.5 나옵니다. 분홍꽃 두 개와 확실히 백자분이 깔끔하기는 해요. 네, 깔끔합니다. 다음 하늘꽃 한 개. 52번 한 개당 26,000원짜리 3개 묶어서 78,000원인데요. 다 6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번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26,000원짜리입니다. 얘는 9.7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높네요. 이 아이는 9.5에 높이는 8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에 높이는 8 나옵니다. 꽃도 너무 이쁘죠? 자, 통굽인데 이 깊이감이 있어서 물 빠지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53번 한 개당 26,000원짜리 3개 묶어서
7만 8천 원인데요. 6만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에서 나온 한 개당 2만 6천 원짜리입니다. 저는 12에 높이는 9.5 나오고요. 이 아이는 12에 높이는 10.8 나옵니다. 이 아이는 12에 높이는 9 나옵니다. 참고로 비교 한번 해볼까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53번이거든요. 이렇게 사이즈 비교해 보시라고 놔드렸어요. 큰 거를 원하시면 큰 거 하시면 되고요. 작은 걸 원하시면 작은 거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가격은 같아요. 가격은 같은데 꽃 모양이 다르죠? 얘는 좀 작지만 섬세한 꽃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좀 단순하게 잔잔히 단순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한 개당 26,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3 나옵니다. 많이 크죠? 나팔 스타일로 생긴 아이예요. 높이는 9.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2.5에 높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는 13에, 어우, 많이 크네요. 높이는 9 나옵니다. 얘도 참고로 이렇게 53번 비교하시라고 제가 놔봅니다. 많이 크죠? 이렇게 해드리면 이제 큰 것만 쏙쏙 빠져나가는데요. 자, 용도에 따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6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응콩공방 아이들입니다. 얘는 3만원, 25,000원, 2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3개 합쳐서 75,000원인데요. 사이즈는 저는 12.7에 높이는 8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저는 11에 높이는 8.7 나옵니다. 이 아이는 2만원짜리입니다. 저는 9에 높이는 8.5 나옵니다. 제가 얘를 이대로 그냥 드리지 않을 거고요. 사이즈는 그렇고요. 이렇게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은콩하고 이름표 찍어주셨고요. 얘는 3만원짜리. 얘는 25,000원짜리. 카네이션에 캐릭터가 있습니다. 얘는 2만원짜리입니다. 자, 56번 한 개당 3만원, 25,000원, 2만원 3개 묶어서 75,000원인데요. 얘네들 7만원에 드리면서 선물을, 얘는 2만원짜리입니다. 저는 10.3에 높이는 6.5 나옵니다. 2만원. 그 다음 얘는 15,000원짜리입니다. 자, 저는 10 나오고요. 높이는 8 나옵니다. 얘도 은콩이에요. 은콩 돼 있고요. 얘는 15,000원짜리고요. 그 다음 한 개 더. 얘도 15,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 8.3에 높이는 9.5 나옵니다.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웃기죠? 이거는 뭐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거덜을 내고 있습니다. 자, 56번 이렇게 6개 묶어서 7만원에 드립니다. 다음은 57번입니다. 이 아이들도 은콩분이고요. 한 개당 35,000원짜리입니다. 저는 11 나오고요. 높이는 12 나옵니다. 이 아이는 많이 크네요. 전이 13 나오고요. 높이는 10 나옵니다. 은콩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금액이 이렇게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엄청 큰 선물을 드립니다. 자, 57번 한 개당 3만 5천 원짜리 두 개 묶어서 7만 원인데요. 예, 3만 5천 원짜리입니다. 해바라기 분, 은콩 분이고요. 저는 11에 높이는 10.5 나옵니다. 은콩 분입니다. 3만 5천 원.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 59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음 공방에서 나온 선인장분입니다. 한 개당 4만원짜리입니다. 저는 16.5 나옵니다. 높이는 12.5 나옵니다. 통곱으로 생겼습니다. 다옴하고 이름 찍어주셨고요. 사막에 사는 대형 선인장을 모티브로 했다고 해요. 이 아이는 저는 16.5에 높이는 12 나옵니다. 58번 한 개당 4만원씩인데요. 얘네들은 선물 하나씩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2만 5천원짜리입니다. 저는 11 나오고요. 높이는 10 나옵니다. 이 아이 하나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이 아이는 창분이에요. 12.5에 높이는 9.5 나옵니다. 다음하고 이름 찍어주셨어요. 이 아이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번입니다. 이 아이는 다음에서 나온 한 개당 4만원짜리입니다. 자, 저는 13 나오고요. 높이는 15 나옵니다. 다옴하고 찍어주셨어요. 기둥선인장인데 좀 특색이 있네요. 모양이 특색이 있습니다. 60번 한 개당 4만원인데요. 얘도 얘는 좀 큰 거 골랐습니다. 같은 비슷한 버전으로 고르다 보니까 사이즈가 많이 크네요. 자, 저는 14 나옵니다. 높이는 10.4 나옵니다. 이렇게. 얘는 25,000원짜리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번입니다. 이 아이도 다음에서 나온 한 개당 9만원짜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버전의 아이들을 보여드렸는데요. 한 분이 싹 빼가셨어요. 다음에 언제 또 영상을 올리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올려드립니다. 사이즈는 14.7 나옵니다. 높이는 17.5 나옵니다. 너무 멋지죠? 제가 이런 스타일 화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멋집니다, 진짜. 이게 연꽃 있고요. 이게 소나무 가지 같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 오리. 오리가 논일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멋있습니다. 속안이도 한번 보시면 다 속파기 한 거예요. 얘네들은 61번 한 개당 9만원이고요. 얘도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4만원짜리 하나 넣어드렸거든요. 돌이 같은 버전의 돌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9 나오고요. 높이는 11 나옵니다.
구분 이렇게 회오리처럼 돌려갖고 만들어 주셨어요. 네, 다음 선생님 만들면 이런 작품이 나오지. 속파기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62번입니다. 이 아이도 다음에서 나온 한 개당 9만원짜리입니다. 저는 14.5 나오고요. 높이는 16 나옵니다. 좀 전에 보신 아이보다 한 1cm 정도 낮아요. 멋집니다. 속박이를 해서 딱 내면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62번 한 개당 9만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얘도 4만 원짜리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 나오고요. 높이는 10 나옵니다. 개구리 한 마리. 다음은 63번입니다. 이 아이도 다음에서 나온 아이고요. 이 아이는 5만원, 이 아이는 4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 12에 높이는 14.5 나옵니다. 4만원짜리는 전 10에 높이는 11.5 나오네요. 이 아이는 4만원짜리입니다. 4만원짜리. 멋지죠? 얘는 5만원이에요. 뭐, 손색이 없습니다. 홈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소장 가치가 너무 있죠. 자, 63번. 5만원짜리 하나와 4만원짜리 하나 묶어서 5만원인데요. 이 아이도 4만원짜리 하나 넣어드립니다. 다음 공방분을 마지막으로 승준의 화분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십시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